안녕하세요. 컴파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이즈를 줄일 수 있나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반, 그러니까 PLC나 HMI, 저희 회사 제품 중에서는 큐블록이나 타이니필시, 그리고 모아콘 이런 걸 쓰는 시스템에서 노이즈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여기 미국 그 컨트롤 디자인이라는 매거진에 소개된 How can we reduce the noise? 어떻게 하면 노이즈를 줄일 수 있나라는 기사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요점만 간략하게 번역을 해 봤습니다. 일단 모터 및 드라이브, 그러니까 모터용 드라이브죠. 모터 및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모터 기동 시, 즉 모터가 돌아갈 때이 센서 신호에 노이즈가 유입되거나 PLC나 HMI 쪽에 노이즈가 들어가서 이상 동작을 하거나 HMI에 이상한 게 표시된다거나 PLC가 엉뚱한 동작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HMI 그리고 PLC하고 가까이 설치된 모터가 돌아가면서 거기서 노이즈가 발생해가지고 동작에 영향을 주는 건데요. 이 기사에서는 모든 선을 광섬유 케이블로 바꾸고 수십 개의 전원 필터와 무정전 전원 장치 UPS죠. 그걸 사용한다면 상당 부분 노이즈를 잡을 수 있지만 그것은 비용이 꽤 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권하지 않고 비용이 좀 저렴하게 드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제어반 안에는 저전압 신호와 고전압 신호가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전압 신호는 주로 이제 신호선이고 고전압 신호는 뭐 220V라든가 모터나 뭐 히터 등을 동작시키기 위한 동력선인데요. 그거를 이제 초보자분들은 덕트 안에다 같이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분리해야 됩니다. 고전압과 저전압 사이의 그 간격은 적어도 한 10cm 정도는 띄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교차를 해야 된다면 90도로 교차를 하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블도 일반 케이블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신호선에 쓰는 케이블은 차폐 케이블, 뭐 실드 케이블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덕트도 차폐 덕트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케이블들은 실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케이블을 구매할 때 실드 케이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케이블입니다. 이 실드 케이블을 구매해서 연결하시고, 그리고 이 실드 부분을 반드시 접지랑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페라이트 코일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페라이트 코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중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죠. 이 페라이트 케이블을 센서 선 양쪽 끝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노이즈가 상당 부분 감소가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센서 케이블, 네트워크 케이블의 길이를 줄이십시오. PLC하고 연결하는 IO 선의 길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선이 길면 길수록 안테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이즈를 일부러 수집하는 꿀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접지를 또 강조를 해놨는데요. 모든 장비가 접지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 접지가 한 점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스탑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스탑 포인트는 전원 공급 장치와도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구글에서 스탑 포인트 그라운딩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종류의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로보트 8이 됐든 PLC가 됐든 HMI가 됐든 이 모든 그라운드가 이렇게 한 점으로 모여서 접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의 경우에는 이제 센서가 중요하죠. 센서에서 읽어오는 값을 기초로 해가지고 모든 컨트롤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센서에서 정확한 값을 읽어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센서하고 PLC를 연결할 때는 실드 케이블을 쓰고 LC 필터를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주파수 범위는 이 정도에서 쓰면 되고요. 이게 LC 필터의 모습인데요. 이 양쪽 끝에 센서 선을 연결하시고 이 가운데 부분을 접지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기사 중에 상당 부분은 아이솔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이제 컨트롤러인데요. 컨트롤러가 동작되는 부분과 그리고 IO가 동작되는 부분, 그리고 전원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광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섬처럼 섬 주변에 물로 둘러싸 있듯이 이 컨트롤러 주변을 광으로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는 겁니다. IO 쪽에서 어떤 노이즈가 많이 섞여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광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부에는 영향을 안 주게 됩니다. 이 아이솔레이션을 설계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IO는 다 아이솔레이션 해놓고
전원은 그냥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솔레이션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원적 그라운드가 그냥 바로 컨트롤러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원도 반드시 DC-DC 컨버터를 써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걸 써야 됩니다. AC를 바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DC-DC 컨버터 말고 1대1 트랜스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원하고 컨트롤 쪽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스파크 킬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해놨는데요. 스파크 킬러란 게 이제 별게 아닙니다. 이 마그네틱이나 중계 릴레이처럼 외부에 별도의 릴레이나 뭐 코일 종류를 달때이 코일이 온오프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스파크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스파크 킬러만 달아주면 스파크가 없어집니다. 단상형도 있고 삼상형도 있고 이제 삼상인데 찬넬형도 있고 보통 이제 릴레이에서는 단상형 쓰시면 됩니다. 삼상형은 이제 마그네틱이나 삼상 전원 쪽에서 쓰는 거고요. 이게 바로 스파크 킬러가 달려있는 모습인데요. 가격은 얼마 안 합니다. 이렇게 보조 릴레이 전원 쪽에다 달아주면 되고 스파크 킬러가 없을 때는 이렇게 심각한 스파크가 발생합니다. 스파크 킬러를 연결하면은 이렇게 온오프 되는 시점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이 아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죠. 끝으로 전원 입력 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놨는데요. 1대1 트랜스를 써서 이 전원 입력단과 출력단을 분리해 놨습니다. 1대1 트랜스는 말 그대로 220V가 들어가서 그냥 220V가 나오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분리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단에는 노이즈 필터를 달아주고요. 노이즈 필터는 LC필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그라운드랑 이쪽 끝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원이 PLC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시스템이 혹시 노이즈 때문에 LCD가 깜빡깜빡 거린다거나 센서 값이 엉뚱하게 들어온다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 중에서 혹시 빼먹은 게 있나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